2차식이 있어요.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야. 근데 여기에 판별 d가 존재한대요. 그럴 때 3인지 거지지 말아라. 일단 1번은 a, b, c가 실수가 아니면 d가 0은 실근을 갖지 않는데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냐? a, b, c가 실수가 아니면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거 1번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냥 i의 x 빼기 1, x 빼기 2는 0이면 얘는 실근이 x는 1 또는 2가 갔는데 얘는 계수는 뭐라? 이렇게 되잖아요. 다 모두 허수를 가져도 실근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얘는 틀렸고. 자, 2번은 a, b, c가 실수일 때 이 방정식 실근을 가지면 fx는 1도 실근을 갖는다. 오, 요거를 이제 함수로 해석하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잖아?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러면 실근을 갖잖아. 그러면 fx 여기가 뭐죠? fx는 0이 실근 갖는 게 알파베타인데 여기가 y는 1이라고 한다면 이 점이 뭐야? fx는 1대는 실근이잖아. 존재하네. 그럼 2번이 맞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잘못 봤다. 알파베타로 되고 얘가 위로 볼록으로 실근을 갔는데 y는 1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근이 아니라 허근을 가질 수 있죠.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틀렸다. 자, 그 다음요. 3은 판별 D가 0 이상일 때 얘가 실근 가지면 계수는 실수다. 얘는 일단 근의 공식을 한번 넣으면 X는 어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공식이잖아. 왜? 루트 속이 I가 안 들어가니까. 왜? 0 이상이라 하니까. 이 상태를 잘 보면은 얘는 실수예요. A와 B 사이에 뭔가 I가 있어서 허근이 나와야 돼. 만약에 얘가 1이고 여기가 I가 되면 마이너스 I 더하기 실수는 허수라고 실근을 갖지를 않아.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둘 다 I여도 얘가 뭐라? 실수인 순간 얘는 실근이 아니라고. 실근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지? 요 B제곱 마이너스 IC가 0 이상인데 여기 있는 얘가 0 되는 경우에요. 얘가 0 된대. 아, 얘가 0이니까 그는 이 경우는 그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0이라고요. 실근을 갖는데 판별 d가 0 이상이니까 0. 그럼 여기서 a와 b가 반드시 실수냐? a, b, c가 반드시 실수란 얘기인데 여기에서 a가 i 되고 b가 마이너스 i가 되면 뭔데 이게? 근이 i가 되죠. 아, 2분의 i인가? 2분의 i가 될 수 있잖아요. 2분의 i 되면 안 되잖아요. 요렇게 된다면 얘는 뭐예요? 2분의 1이 근이 될 수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이야? 루트 속에 있는 게 0 되면서 이렇게 i가 되었을 때 얘가 실근을 갖는 경우는 2분의 1이 중근을 갖는 경우잖아. 그 말의 의미는 얘가 어떻게 돼요?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근데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 i 넣고 여기도 i 하고 플러스 i 하면 되나? 여기 i를 곱하면 되잖아. 여기 i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지금 계수는 전부 다 뭐예요? 실수가 아니지. 그런데 판별 d는 i제곱 빼기 4i 4분의 1i 하니까 i제곱 빼기 i제곱으로 0이니까 d는 0 이상 맞죠? 그 다음에 얘를 i로 묶어내는 순간 이렇게 되는 그래프니까 요거니까 실근 x는 2분의 1을 갖잖아. 따라서 3번은 틀렸지. 지금 맞죠? 실근 갖고 d가 0 이상인데 계수가 허수가 되는 경우를 찾았으니까
얘는 틀렸다. 맞지? 그 다음 4번은요. 이거 놔둬가. 4번은 D가 0이면 모든 K에 대한 실수 K에 대해서 이것도 중근을 갖는다. 이걸 해석하면 D가 0이라는 말은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잖아. 중근을 가지니까 이 식이 뭐가 돼야 돼요? 소리. 얘가 D가 0이란 말의 의미는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잖아. 얘는 A의 X 빼기 얼마의 제곱꼴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럼 X 자리에 X 더하기 K를 아무거나 넣어도 넣으면은 A의 X 더하기 K 빼기 네모를 제곱한 게 0이다. 이것 역시 뭐라? 중근을 갖는 거잖아.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이거는 맞네. 근데 이게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X축과 접하는 경우니까. 얘를 K만큼 좌우를 아무리 옮겨도 접하는 건 변함이 없더라. 위로 블록으로 해도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ABC가 실수란 말이 있으면 이게 되는데 실수란 말이 없어서 그냥 판별 D가 0이란 말의 의미는 주어진 이 식이 완전제곱 꼴이다. 이거지. 그 다음 요 X에 X 더하기 K 어떤 걸 넣어도 이게 완전제곱은 변함이 없으니까 중근을 갖는다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여기서 ABC가 실수란 말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실수란 말이 없어서 그냥 완전제곱 꼴이다 놓고 X에 어떤 걸 넣어도 완전적 꼴이 변함이 없네. 중근을 갖네. 이렇게. 자, 판별 D가 0이란 말의 의미가 중근을 갖는다는 거지. 개수가 허수든 실수든 관계없이. 오케이? 맞죠? 그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 완전적 꼴이란 말이고 평행이동, 평행이동 어떻게 넣어도 이거는 완전적 꼴은 변함이 없으니까. 4번은 맞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만 맞네. 됐지?